부산 공원묘원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실종 사건. 용의자로 검거된 남편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.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후 농촌 빈집에서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최유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춘천의 한 공원묘원에서 발생한 52살 김모 씨 실종 사건에 유령 용의자인 남편 53살 한모 씨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. 경찰에 유령 용의자로 검거된 지 9일 만입니다. 한 씨는 지난 2일 공원묘원에서 이혼 소송 중인 김 씨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김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어 한 씨는 숨진 아내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홍천으로 이동하면서 철물점과 주유소에 들려 기름통과 등유를 구입했습니다. 시신 유기는 외딴 마을 빈집에서 이뤄졌습니다. 한 씨는 살해한 아내 김 씨를 이곳으로 데려와 이 아궁이에 불을 지펴 시신을 태운 뒤 유골을 이곳에 묻었습니다. 아내 시신을 가부좌 자세로 아궁이에 올려 3시간가량 불에 태우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경찰은 시신 훼손 현장에 남은 유해 등을 수거해 피해자와 일치하는지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.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김 씨가 실종된 공원묘원에 한 씨 승용차가 들어가고 나온 장면의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. 한 씨가 아내의 행선지를 미리 알고 공원묘원에 기다렸다는 점을 토대로 계획적인 살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경찰은 한 씨의 자백을 토대로 보강조사를 거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. 지원뉴스 최유찬입니다.